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쓰는 각도기를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신 이웃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쓰는 각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웃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정말 그 이웃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이웃님이 주신 좋은 아이디어도 칼 각도기 제작에 넣어서 두 가지의 각도기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재료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와 같은 각도기를 사용하신다면 아크릴 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웃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건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일단 카드는 옆에다 놓을게요. 아크릴 판을 자르려면 이런 칼이 필요합니다. 아크릴 칼인데요. 시중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도 있고 꼭 이 칼이 없어도 절단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A4 용지에 원하시는 각도를 그려주셔야 돼요. 각도기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각도기입니다. 먼저 이 밑에 점을 하나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길게 선을 그어 주세요.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주시고 선을 그어 주시는 겁니다. 선을 긋고 점을 찍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의 중앙 부위, 여기 중앙 X자 크로스로 된 이 중앙 0점 부위에 이 점 위로 갖다 놓는 겁니다. 각도기를. 그 다음 원하시는 각도를 체크를 해주세요. 제 경우는 지금 예시로 만들지만 앞으로도 사용할 각도기라서 기존에 없던 40도와 45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각도기와 이쪽 0점에서 체크를 해주신 각도기 체크를 해주신 각도 쪽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선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한쪽은 저는 45, 한쪽은 40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다면은 이제 아크릴을 원하시는 크기로 아크릴을 재단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아주 크진 않고 적당하게 한 요 정도로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준비를 해주셨다면은 그 다음 아까 그려둔 이 A4 용지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쪽 각도기 선이 매우 길어서 이 중앙 부위 있죠. 이 중앙 부위가 중간 부분 옆으로 각도를 실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넘어가게 되면 각도기를 이렇게 지탱했을 때 각도가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기 만드실 때는 중앙 부분 기준으로 각도가 만들어지는 경사면을 더 크게 만드시지 말고 조금 더 약간은 이쪽으로 치우치게 바닥에 지지하는 면이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중앙 정도에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치우치게 만들게요. 우선은 40도부터 체크를 해 줄게요. 가운데 점 찍어놨던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40도에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도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번에는 45도를 체크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앙점 체크를 해주시고 45도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쪽에도 이쪽은 45도 그리고 이쪽은 40도 그 다음은 체크를 해주신 이 두 점을 이렇게 이어주세요. 반대편도 이렇게 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 칼이나 아니면 이런 아크릴로 만드실 경우 아크릴 칼로 깔끔하게 절단을 해주세요. 조금 삐뚤빼뚤한 곳은 사포를 이용해서 살짝만 갈아주겠습니다. 반대쪽도 조금 튀어나오거나 삐뚤빼뚤한 곳은 사포로 살짝만 갈아줄게요. 네, 이렇게 각도기가 완성됐습니다. 엄청 쉽죠? 각도기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45도 각도로 칼을 고정해서 각도를 만드시려면은 우선 숫돌 바닥에 이렇게 각도기를 놔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칼을 이 각도기와 숫돌 사이에 끼워주세요. 대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칼과 이 수직면을 각도기와 이 수직면으로 이렇게 수직면으로 놔주시는 겁니다. 숫돌 위에 각도기를 올리고 칼을 그 안에 넣고 수직면으로 칼을 들어 올려서 각도기와 맞춰주세요. 그러면 숫돌 위에 칼을 45도로 세팅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각도기만 빼주시고 칼을 고정해 주신 상태에서 연마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지금 예시로 만든 이 각도기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45도와 40도로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웃님들께서는 아마도 이 각도는 사용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기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이웃님께서 제공해 주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만드는 각도기입니다. 정말 효율적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시기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바로 이 카드입니다. 보통 안 쓰시는 카드나 이 비슷한 그런 뭐 신분증 이런 것들도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이 카드로 지금 만든 각도기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주 사용하시는 각도로 만들어 볼게요. 아까와 같이 중앙에 점을 찍어 주시고 선을 그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도와 15도를 만들게요. 자주 사용하시는 각도 10도와 15도입니다. 그리고 각도기와 각도기 0점과 세팅해 둔 각도로 선을 그어 주시고 밑에 거는 10도, 위에 거는 15도. 그리고 이번에는 중앙에 0점을 맞출게요. 이쪽은 10도를 하겠습니다. 위에 10도. 그리고 반대쪽은 15도. 그 다음 찍어주신 점을 이어주세요. 절단은 아크릴 칼이 필요 없고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쉽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죠? 사용법은 아까 이전에 만들었던 각도기와 사용법은 같습니다. 숫돌 위에 올려주시고 칼을 밑에 숫돌과 각도기 사이에 넣어주시고 위쪽으로 올려서 각도를 고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각도기를 빼고 연마를 해주시면 돼요. 이 각도기가 왜 필요한가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이웃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각도기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도기를 놓고 여기에 칼을 이렇게 올리면 각도가 고정이 되죠. 그런데 이 칼폭 때문에 정확한 각도가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각도기가 없으면 정확한 각도를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15도라고 10도라고 해서 각도를 하기보다는 뭐 동전 3개 높이, 동전 2개 높이, 뭐 손가락 한 마디의 높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연마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이러면은 이 각도는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이 칼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칼폭이 지금과 같은 이런 칼은 만들어준 각도기로 10도로 세팅을 했을 때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요 정도의 칼폭을 갖고 있는 칼이라면 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더 넓은 이런 중식도와 같은 칼폭을 갖고 있는 칼이라면 손가락 한 마디가 아니고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가 들어가겠죠. 같은 각도라도 칼폭에 의해서 이렇게 변수가 크게 됩니다. 해서 각도기를 하나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은 칼폭이 어떤 칼이든 간에 같은 각도로 세팅을 습도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이웃님 그리고 좋은 의견을 내주신 이웃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